이 깜깜한 밤중에 뭐를 했을까요? 마리맘 옥상정원이 옥상에서 오늘 또 하루 종일 노동을 했답니다. 이쪽은 다른 데보다 기온이 조금 더 낮기 때문에 맨날 염려가 돼가지고 잠을 설쳐요. 제가 이게 취미생활인지 정말 중노동인지 모르겠습니다. 오늘은 혼할 때 와가지고 이거 정리하느냐고, 혹시라도 설이 내리면 또 얼을까봐 쫙 늘어났던 거를 한군 앞쪽은 지금 이렇게 모아져 있고요. 여기는 옥상이에요. 베란다 아니고. 어, 여기에다 지금 이렇게 다 모아놨답니다. 이제 여기서 돌아 돌아 돌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? 반대쪽. 해 뜰 때부터 점심 때까지 계속. 어허! 이 양반이. 해 뜰 때부터 여기는 점심 이후까지 계속 비칩니다. 위에서 내리쬐는 햇빛이. 그래서 저 가운데 책상을 중심으로 저쪽에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여기는 선반을 여기다 다 이렇게 놨어요. 저 넣을 수 있는 건 다 넣어놨어요. 요. 아유 정말 이거 보세요. 여기 그때 상에 따로따로 놔뒀던 거 또 두 개 받쳐서 이렇게 놓고 요 안에를 어떻게 했냐면은요, 그 다육 선반 있잖아요, 철제 선반. 그거를 아 콧물 흐르는 것 봐요. 몸살 날 것 같아요. 저 이 노동을 했으니 철제 선반을 이렇게 두 개 놓고 일단 일단을 쌓고 그 밑에 바닥에 쌓고요. 여기 또 철제 선반을 큰 제일 큰 사이즈예요. 이게 중간은 베란다가 있고 이거를 이쪽에 저쪽에 뒤에 보이시죠?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은 조금 추위에 더 약할까 싶어서 제가 요렇게 안으로 이렇게 넣어놨답니다. 아 이제 낮에 와서 엄청 예뻐졌어요. 네, 예쁜 애들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일하다 보면 꼭 사진을 못 찍고 그래서 좀 오늘도 이렇게 어두컴컴한 이런 사진만 또 보여드리고 있네요. 노동한 거를 뭐 자랑하는 것도 아닌데 이제서 이제 우리는 남편이가 이렇게 물청소를 하고요. 물청소 하는데 힘드십니까? 밥만 보고 그럼 힘들지. 밥을 누가 줍니까? 나이가 몇 갠데? 알아서 먹어야죠. 밥은 뭐 나는 먹었습니까? 같이 안 먹은 판국에 나이도 똑같은데. 아이고.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가볼게요. 어디가 나오나. 간역들이 여기 이렇게 다 모아져 있어요. 일단 여기다 이렇게 모아놓고 이제 선풍기 돌리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여러분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. 모두 모두 편한 밤 되세요. 감사합니다.